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있을 재와 재를 이루고 있는 토, 제조재, 그리고 토와 비슷한 땅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있을 재라고 나오고 부수는 흑토로 나옵니다. 뜻은 있다, 존재하다, 찾다 등몇 가지가 있네요. 형성 문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흑토와 음을 나타내는 재의 뜻이 합하여 있다를 뜻한다고 합니다. 흙으로 막아서 그치게 하다, 멈춰 있다, 살아 있다, 존재하다로 변했다고 하죠. 요거는 푸르이삭 모양이라고 하네요. 푸르이삭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 제조재라고 나옵니다. 푸르이삭이란 뜻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초목의 싹이 땅에서 돋아나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로 초목의 싹이 자라나듯 사람의 능력도 클수 있다는 데서 제조를 뜻한다라고 하네요. 의미가 많이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식단넷에서 설문해자의 설명을 봐도 초목의 처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게 네이버 사전에 써 있듯 초목이 자라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제주라는 뜻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있을 재로 돌아와서 Chinese etymology에 보면 earth, 토와 그 발음상 재로 합쳐져서 장소를 의미한다 라고 써 있죠. 금문하고 갑골문의 모양을 보면 요거는 토고요. 토 옆에 있어서 요게 이제 재로 바뀌는 거죠. 그런 형상인데 갑골문에서는 그런 게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현대 글자를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흙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싹이 나오는 모양. 나중에는 이게 분화돼서 별도로 이제 쓰였다고 봐야죠. 지금 이것만 해도 이거와 많이 비슷하죠. 그러게 이제 점점 나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는 거에서 이제 제조재가 됐고 땅에 뭔가가 있다 해서 있을 재라고 의미가 생겼다고 봐야겠죠. 다시 네이버 사전으로 와서 흙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뿌리 두, 쓰레기 차라는 뜻도 있네요. 상형 문자로서 초목의 싹이 흙덩이를 뚫고 땅 위로 돋아놓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있을 재하고 큰 차이가 없죠. 어떤 의미로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을 뜻했다고 하네요. 자, 토지의 신의 신체를 나타낸다고 또 하네요. 나중에 이것을 사, 토가 들어갔죠. 사로 쓰고 토는 토지의 흙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식단에서 설문해자의 설명을 봐도 네이버와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이는 땅 아래 있는 것이고 그땅 가운데서 이렇게 튀어나온 형상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죠. Chinese etymology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네요. Earth, dirt. Dirt는 먼지, 흙이죠. And land is represented by the clay on a potter's wheel. 자, 도자기 만들 때 쓰는 요 원형이 돌아가면서 요 위로 올라온 그흙 모양의 상형이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지금 쓰는 글자는 이래서 잘 모르겠지만, 설문해전이 나온 대로 땅에서 뭔가 올라온 모양으로 보이죠. 그런데 금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땅에서 뭔가 올라온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문에서부터 이런 형태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갑골문을 보면 땅에서부터 뭔가 올라왔다고 하기는 조금 이 덩어리가 큽니다. 차라리 이 사진과 아주 유사하죠.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도자기 빚는 모양을 나타내다가 금문에 와서 이게 간단하게 생략되었고 그것이 더 간략화돼서 현재의 토가 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사전이나 설문해저에 나와 있는 설명은 현대의 것을 보고 파자식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갑골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형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땅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흙토이고요. 땅, 대지, 곳, 장소 뭐등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런 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글자로서. 온누리에 잇따라 흙이 깔려 있다는 뜻을 합하여 땅으로 했다 라고 합니다. 요게 큰 뱀의 형상이라네요. 지금은 어조사 야인데 큰 뱀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설문해자의 설명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도덕경인가 어딘가 나오는 뭐 태초에 그 맑은 기운은 양기는 하늘이 되고 음기는 뭐 땅이 됐다 이런 원론적인 설명만 하고 있네요. Chinese etymology에 봐도 특별한 건 없는데 아직 갑골문에서는 발견이 안 됐고요. 금문을 보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복잡하죠. 지금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토가 있다는 것으로 이게 땅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지, 나머지는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육서에 써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다양한 글자들이 있죠. 오히려 이런 형태가 개천과 흙, 을 통해서 그 땅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더 사실적이네요. 산도 있고 개천도 있고 흙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표현법이 아주 다양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조사 야에 대해서 살펴보니 네이버 한자서전에 나온 것처럼 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snake라고 나오죠. 현대 의미는 다른 것이라고 also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문양을 보고 뱀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골문에는 아직 발견이 안 됐고요. 금문에서는 이 모양이 어떻게 뱀일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이런 모양들을 봐도 제 눈에는 아직 뱀물은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인 재와 재를 이루고 있는 토, 그리고 제주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와 비슷한 지, 그리고 지를 이루고 있는 어조사 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흙토는 땅에서 뭔가 올라온다는 뜻 해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자기를 만드는 모양에서 변형된 것이고, 이지 역시 이것의 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글자의 형태가 아주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슬체는 땅에서 뭔가가 올라온 모양으로 해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슬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